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깜깜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라이터를 켜듯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것이 빅뱅입니다. 그러나 빅뱅이 태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에 어떤 물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찾은 것이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그럼 빅뱅 1분 전엔 어떤 상태였을까? 5분, 10분 전엔 어땠을까? 우리가 입자 가속기로 입자들을 충돌시켜 빅뱅을 재현하려 하듯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기계로 빅뱅을 일으켜 우리가 탄생한 것은 아닐까? 이것이 맞다면 우린 이미 입자 가속기로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다중우주론이며 그 중에서도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있는 우주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빅뱅이 일어나고 작은 우주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종류의 다중우주론을 배경으로 한 만화나 영화가 있는데 현실 우주와 가상 우주를 오가는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 현실 우주와 사이버 우주를 오가는 만화 디지몬 시리즈, 평행 우주와 다중 우주 세계관을 이용한 드라마 닥터 후 등이 있습니다. 우주 탄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언젠가 우주는 성장을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뭉친다고 하는데 이것을 빅크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우주는 아직도 팽창 중이고 이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팽창만 하면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팽창을 해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주 공간은 넓어질 테고 그만큼 열은 분산되어 우주는 점점 추워지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얼겠죠. 똑같은 난로를 좁은 방과 넓은 방에 뒀을 때 넓은 방이 따뜻해지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로 인해 만들어진 이론이 빅프리즈입니다. 어떤가요? 우주 탄생에서 종말까지 쉽지 아니한가요?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